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발효 미생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유원 플러스균이라고 이제 발효할 때 사용하는 발효 종자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농사를 하려고 그러면 씨앗을 뿌려야 되잖아요. 씨앗을 뿌려야지 봄에 씨앗을 뿌려야지 가을에 추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가을에 뭐이 배추 예, 배추 씨앗을 뿌려야지 김장철 되기 전에 이렇게 배추를 수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발효 종자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나는 이거 사용 안 하고도 발효가 잘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이 공기 중에도 사실은 균이 있어요. 여러분 뭐 주변에 여러분 요 손이 있는데 아니면 여기 온데다 사실은 균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몸에도 다 균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이 벽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디 여러분이 만지는 모든 것에 사실은 다 균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균이냐 그게 문제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손을 이제 내가 요리를 한다, 식당을 한다. 근데 손을 청결하게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뭐 코레라 균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그런 균이 손에 묻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이제 음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탈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온데다 균이 있지만 사람한테 좋은 균, 그리고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균. 해를 끼치는 균이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 들어가면 안 되고 사람한테 이제 좋은 균들은 어쩌든 많이 들어갈수록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유원 플러스 균은 이제 유인균입니다. 유익한 인체 균. 유익한 인체 균이라고 말을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전부 이로운 균들, 좋은 균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음식을 이제 발효를 하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이 또 물어봅니다. 그 음식을 발효할 때뭐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 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는 여러 가지 이제 물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좌우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여기 안에 이거는 지금 분말로 돼 있습니다만은 이걸 물에다 딱 넣게 되면 이 균들이 이렇게 뽀글뽀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살아납니다. 이제 그러면서 잠을 깨는 거죠. 이 균들이 잠을 깨면서 이제 지가 활동을 해요. 이제 균들이 활동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먹고 싸는 것밖에 없어요. 앞에 먹을 게 있으면 먹고 그다음에 먹었으니까 똥을 넣어야 되죠. 싸죠. 이제 그똥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 효소니 뭐니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미생물들이 먹고 이제 앞에 있는 음식을 먹고 그걸 이렇게 쪼개고 싸고 하는 그 활동,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 크게 또 사람 몸에 좋다, 사람 몸에 이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줄임말로 또뭐 효소다, 뭐 어쩌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어떻게 했든 이제 이 사람한테 유리한 미생물들은 수분이 딱하게 되면 그때부터 지 본래의 활동, 먹고 싸는 일을 한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생성된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 이제 그게 그걸 우리가 다시 또 섭취를 하게 되면 사람한테 좋다. 이제 이게 발효의 기본 과정입니다. 뭐 발효가 뭐 대단한 그게 아니고 미생물들의 먹이 활동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근데 이 미생물이 살아있는 생명체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러면 얘들한테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말들 아니면 좋은 기운들 이런 걸 주면 얘들이 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잘하겠죠. 신이 나서 잘하겠죠. 근데 얘들 보고 이런다고 되겠나? 이런다고 되겠나? 이러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말, 이상하게 발효가 안될것 같아. 발효되면 뭐 그거 할것 같아.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말들, 부정적인 마음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얘한테 자꾸 주입을 하면 어떻게 되죠? 기분 나빠서 발효 안 합니다. 얘들도 생명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 동물들 학대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이제 고양이나 개 어릴 때 그거를 이제 학대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자꾸 때린다든지 뭐 고양이를 이제 뭐 억수로 심하게는 안 해도 뭐 조그만한 볼펜 가지고 탁탁탁 친다든지 하면 어릴 때 고양이가 그런 경험이 있으면 이제 고양이가 이제 성장을 했어요. 이제
어른 고양이가 됐습니다. 자,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뭣도 모르고 볼펜만 딱 들어도 고양이는 어떻게 됩니까? 공격적인 태도를 딱 취합니다. 캬 하면서 왜 어릴 때 쥐가 요거 해가지고 맞은 기억이 있거든요. 예, 그게 쥐도 모르게 몸 안에 무의식적으로 딱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것만 딱 들어도 공격을 하려고 하고 막 삼키려고 합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막 고양이를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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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잘 키우면 어지간한 사람이 누가 탁 때리더라도 저 사람이 왜 저걸 들고 자기한테 이렇게 왜 오는지도 잘 모릅니다. 한대 맞고 그때서야 아 이거 나를 때리는 거구나 아픈 거구나 그때서야 알게 된 거죠. 왜? 그전에는 그런 경험을 일체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생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발효를 할 때, 이 미생물에 이거 가지고 어쩌든 잘될 거야. 그리고 이거 해가지고 하면 발효가 잘 돼가지고 실제 발효가 잘 되면 이상하게 발효한 그게 이뻐요. 예, 이 모양도 이쁘고 색깔도 이쁘고 그리고 향도 이뻐요. 근데 발효가 잘안 됐다 그러면 일단 모양도 이상합니다. 그리고 향도 완전히 그냥 코리하게 이거 뭐 썩은 냄새다 이거 뭐도 아니고 이상한 향이 나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냐? 바로 미생물들이 작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면 속이 어떻죠? 부글부글부글하죠. 똥 같은 거 싸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가 고약하죠.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이 불편하고 기분이 나쁘고 하면 똥을 누보면 냄새가 고약하듯이 미생물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나쁜 기운들 그걸 자꾸 이제 보내고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 이런 걸 자꾸 미생물한테 보내게 되면 미생물들은 발효를 기분 나쁘게 해버립니다. 아, 기분 나쁘게 하는 게 뭐죠? 발효가 안 되는 거죠. 발효가 안 되고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균을, 아무리 좋은 발효균을 가지고 발효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거 되겠나? 내가 속은 거 아니야? 뭐 어쩌고 계속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마음들 그걸 한번 보내보십시오. 반드시 발효가 안 됩니다. 반드시 발효가 안 됩니다. 왜?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발효가 분명히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이제 많이 봤다기보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이제 이렇게 접하잖아요. 하루에 뭐 전화 뭐 100통에서 200통 이렇게 제가 받으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 말딱 들어보면 발효 안 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된다로 끝납니다. 중간에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계속 안 된다. 그러니까 말 전체에서 안 된다가 그냥 반이에요. 예, 반이.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죠. 될 리가 없죠. 왜? 안 된다고 믿고 있고 안 돼야 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이걸 가지고 발효를 해가지고 발효가 잘 됐다.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안 된다고 믿고 있고 자기가 안 된다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발효가 돼버리면 큰일 나죠. 예, 창피하거든요. 예, 쪽팔리거든요. 예, 그래서 절대 발효가 되면 안 되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제 누가 이렇게 상담을 할때 이제 딱 말을 조금만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은 안 된다 타입이구나. 이 사람은 된다 타입이구나. 그러니까 질문을 비록 발효가 좀잘안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설탕 당도라든지 아니면 온도라든지 뭐 이런 걸 잘못 맞춰가지고 물론 이제 느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물어야죠. 물으면 저희들이 이제 대답을 하는데 그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된다 쪽으로 묻는 사람들은 당연히 안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왜안 되는지 이제 이런 걸 이제 좀 건강하게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묻는 사람, 된다 쪽으로 묻는 사람들은 분명히 됩니다. 아, 제가 그걸 안 했군요. 이러면서 이제 다시 고쳐가지고 하게 되면 분명히 잘 되도록 돼 있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모두 다 훌륭할 것 같죠. 근데 걔가 삐뚤어질 수도 있고 또 사업 같은 걸 하다가 망할 수도 있고 또 직장 다니다가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생기는데 그거를 뭐 여러분들이 탓할 수는 없습니다. 왜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이거는 우리 인생사가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을 겪었었을 때그 사람이 이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일어날지 아니면 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더 낮은 단계로 갈지를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알수 있습니다. 그거 딱 가만히 사람하고 한두 시간만 이야기해 보면 금방 알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왜?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미생물도 똑같습니다. 사람하고 미생물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결국 안 되고
된다 된다 해가지고 좋은 마음을 먹으면 됩니다. 안 되는 사람이 한 명이면 되는 사람이 999명이에요. 근데 그한 명은 반드시 안 된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확신대로 분명히 안 되죠. 자, 오늘 발효 미생물도 사람하고 똑같이 이 마음이라는 게, 이 작은 생명도 마음이 있겠냐 그러는데 마음 있습니다. 아, 기분 나쁘면 얘들도 삐끼고 이래요. 예, 마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을 보내면 이 미생물들도 좋은 마음으로 또 좋은 결과로 또 좋은 이제 발효 결과물로 여러분한테 보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미생물들한테 보내게 되면 얘들도 똑같이 여러분 마음의 반영이에요. 발효는 여러분 마음의 반영입니다. 그 음식은 이제 이렇게 손끝에서 나온다? 하여간 뭐 이게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음식에 손만 댔다면 맛이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 사람들 마음 쓰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 식당 같은 데 가도 이상하게 이거 괜찮은데 실력이 있는데 솜씨 있는데 이런 데 가보면요 요 반찬이 좀 모자란데 이거 되게 맛있네요 좀더 주실 수 있어요 하면 뭐두 말도 안 하고 가가지고 오히려 막 헌그뜩 갖다 줍니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음식이 막 여러 가지가 있어도 이상하게 손 가는 게 없어요. 이제 모양은 그럴싸한데 손 가는 게 없어요. 어쩌다가 한게 조금 입에 맞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만 주워 먹다 보니까 금방 없어진 거예요. 금방 없어져가지고 이제 조 개밖에 안 한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지나가는 이제 그 분보고 저기 이게 되게 맛있는데 이거 조금 더 주면 안 돼요? 이러면 그분이 하는 말이 있죠. 뜩 보고 한두 개 남아 있어요. 다 드시고 나면 말씀하세요. 이러거든요. 다른 거 물가 다른 거는 전부 개판이라 가지고. 손이 안 가가지고 겨우 한개 입에 맞는 거 그거 해가지고 이거 젓가락 두개한 한두 번만 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좀 조금 더 달라 이렇게 이제 말한 거예요. 근데 다 드시고 나는데 말하세요. 맛 더럽습니다. 그 다음에 가오는 거는 먹기도 싫어요. 예, 그 다음에 가오는 거는 그러니까 이 음식은요 진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은 손끝이다 그러는데 발효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끝에서 좌우하는 거고 그 손끝이 뭡니까? 여러분 마음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